여러분들 이번 공연을 위해 우리 엑스칼리버즈 같이 함께 열연해 주셨던 우리 장은아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들 5개월?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네. 8월달에 끝났으니까 벌써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함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서겠는데 이게 올빼기 잘하는 머리를 잘라서 올빼기로 어때요? 이뻐요!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사실 두 분이 오늘도 공연이었어요. 레베카. 레베카 보신 거예요? 자요! 저를 보신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거야. 레베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하는데 같은 캐스트에, 아, 같은 그 캐릭터에 몇몇 캐스트도 있거든요. 네, 이제 자신을 반납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우리 저는 흐물뿌리 빅피쉬 나도 지금 닥터피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또 빅피쉬에서 또 열연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정말 공연을 하고 죄송스러운데 이게 바로 그 방금 불러드렸던 이 곡이 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좋아하셨던 킬링 넘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오늘 지금 예 이렇게 무대에 서 계신데 소감 한번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게 배우로서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제가 진짜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준수를 존경하는데요? 존경할 만하지 않나요?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매번 이렇게 슈퍼스타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역시 그런 김준수 씨 이런 콘서트에 정말 그 여왕 같은 후원의 멋진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아, 되게 업이었는데 네, 무대 뒤에서는 상당히 업이었는데 네네 네. 아, 떨려요 아까 너무 떨린다고 계속 계속 어울리지 않을까 귀한 자리에 무슨 네. 여러분 준우 형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준우 형이 저랑 뮤지컬 경력이 동기예요 같이 9년이 됐죠? 9년이죠. 네, 9년인데 내년이 이제 10년이 되는데 그렇지,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동기인지를 왜 몰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느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와이프님께서 워낙 대문시다 보니까 대문시다 보니까 그 느낌에 그의 남편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이미지가 뭔가 뮤지컬 마스터 같은 느낌. 나는 그게 끝났는데, 물론 10년이 짧은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나름 또 장벽이 붙다는 이제 굉장히 이거. 그랬는데, 와, 아무튼 함께 또 이렇게
무대에 소개해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아, 준하이 형 너무 조용하다. 아, 나 하고 싶은데 실수할까봐 제가. 되게 우리 팬분들께서 감사하게 오잖아요. 아닌 거는 아닙니다. 꺼시고 네. 우리 은하 누나께 이 무대를 찾아